45번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죠. 평균 가무량 산정 방법 뭐가 있나요? 평균 가무량 산정 방법 세 가지 있죠. 그죠? 산티 등이에요. 산티 등. 등산티 외워주세요. 등산티. 그러면 뭐예요? 등우선법, 그 다음에 산술평균법, 티슨.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등산티. 네, 46번 봅시다. 자, 틀린 거 찾으래요. 강우강도 지속시간 생기빈도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강우강도 공식이죠. T가 뭐고 지속시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강우강도 하고 이제 요 스몰 t 요게 뭐냐면 강우 지속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KXN은 이거는 상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고요. T는 뭐예요? 이제 라지 T는 네, 여기 나와 있는 F 생기빈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형기간 그러니까 뭐 몇십 년 만에 한번 나오는 이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스몰 t는 네, 강우 지속시간. 분으로 나타내는데 강우 지속 시간이 길수록 강우강도 커진다. 지금 여기 보세요. 서로 어디에 있어요? 분 뭐에 있단 말이에요.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비가 굵게 내리면 그게 뭐예요? 강우강도가 크다. 그건 소나기 같은 거죠. 짧게 와요. 강우 지속 시간 짧고요. 그다음에 강우 강도가 이제 작은 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리는 비는 좀 이슬처럼 보슬보슬 내리잖아요. 그죠? 그거는 길죠. 그래서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얘가 커지면 얘는 짧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7번 볼까요? 자, 학력 나왔네요. 틀린 거 찾으래요. 자, 학력은요. 자, 공식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학력 공식. 여기서 여러분, 이 CD가 뭐예요? 학력 계수. A는요, 투역 면적. 그죠? 자, 그러면 이 학력 계수는 레이놀드 수에 관한 거죠. 그죠? 레이놀드 수분의 64. 그래서 1번 틀렸네요. 자, 그다음 2번. 형상 압력은 물체 형상에 따른 후류에 인해 압력이 저하여 발생하는 압력 저항이다. 자, 이게 뭐냐 이거예요. 후류가 뭐냐면 어떤 물체가 이제 지나가면 자, 여러분 배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지나가면은 그것 때문에 흐름이 바뀌죠. 뒤에. 이게 후류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장애물이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랑 흐름이 다르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물살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장애물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이건 엄청 좀 세게 바뀌고, 이렇게 있으면. 그죠? 얄쌍하게 있으면은 별로 안 바뀌죠. 그죠? 그게 바로 형상 학력이에요. 그러니까 생긴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자, 그다음 마찰 학력은 표면을 흐를 때 점성과 난류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형상, 생긴 모양에 따라서 달라진 건 형상 학력이고, 점성 난류에 의해서 달라지는 건 마찰 학력. 조파 학력은 뭐냐면은 수면 위에 있다 그러면 파도 치는 것처럼. 그죠? 그 파도 때문에 영향받는 게 조파 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1번이에요. 자, 48번. 자, 이것도 잘 나오죠? 단위 유량도 기본 가정. 뭐예요? 비중일입니다. 비중일. 그래서 2번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 49번. 레이놀드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레이놀드 수는 뭐 분의 뭐고, 자,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밑에 이게 뭐예요? 동점성 계수죠. 그러니까는 점성력 분의 관성력. 요게 레이놀드 수고, 또 우리 뭐가 있어요? 프루드 수 있죠. 프루드 수는 루트 GH분의 V잖아요. 그죠? 요거는 중력분의 관성력.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레이놀드 수니까 뭐예요? 관성력, 점성력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자, 50번 문제. 자, 체지 계수 C 공식 요거 외워주셔야 되죠, 여러분. 근데 요게 체지 계수 공식이고 요게 뭐예요? 마찰 손실 계수 공식인데 이거 가지고 요거 공식 바로 대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외워도 되는데 요게 좀 힘들어요. 우리 조도 계수 있고 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외워주십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체지 유속 계수 계산을 하는데 지금 뭐가 나왔냐면 조도 계수 나왔기 때문에 요걸로 계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조도 계수 값이 0.01
분의 1. 자, R이 뭐예요? 경심이죠. 자, 지름이 지금 4cm니까 우리 4분의 cm인데 cm 우리 미터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0.04m로 집어넣어야죠. 그죠? 그래야 단위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6분의 1승.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하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6.42로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 전항 정답 잘못 출제된 문제예요. 왜냐면은 요거 답이 얼마로 나왔냐면은 원래 3번으로 나왔거든요. 왜 3번이 나왔냐? 요거 원래 미터로 바꿔줘야 되죠. 센티미터로 그대로 넣은 거예요. 틀렸죠? 그죠? 지금 여기가 조도계수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여기도 미터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비슷한 게 2번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번으로 하지 않고 일단 이 문제가 잘못 출제된 걸 인지를 했으니까 전항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이거 나오는데 그래서 전항 정답 문제, 잘못 출제된 문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